전국의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1차 합격자 통지가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이화여대 국제학부 합격에 바로 이 코밑같이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 국제학부 면접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이메스플러스의 홍삼영 원장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전형적인 성격 한번 확인하고 면접 대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화여대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것에 이제 그 이 체계 부분 거죠. 바로 이화여대는 스크랜튼 대학 내부의 국제학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대 국제학부 부분 것은 가장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많은 이제 그 유능한 우리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실제로 선생님 제자도 지금 UN 헤드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부분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이미 1차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 3.5배수 지금 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류 100%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서류가 1단계 성적이 70% 줄고 최종적인 이 부분 거 영어 면접 30%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하느냐,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은 이 부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최종 1배수 최종 합격을 영광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 여러분 이미 역시 넣었을 거고요. 자, 영어 면접 평가 방법입니다. 영어 면접 평가 방법의 내용을 보면은 학업 능력, 영어 능력,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대 국제학부는 지문을 주고 그리고 지문을 7분 동안 읽게 하고 또 다시 그걸 면접을 들어가서 7분 정도의 그와 같은 심층 영어 면접, 영어 제시문에 영어 질문에 영어 답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을 이제 간단하게 우선 소개를 하면은, 일단은 10월 22, 23일 날 이렇게 이제 면접이 잡혀져 있는데, 정규반 꾸준히 해왔던 학생들이 있고요. 직전에 이제 1차 합격하고 난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1화목 월수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화요일 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각 지점별로 시간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쪽으로 좀 문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팁에 대해서 상담실에서 몇 가지 부분 거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거는 그렇죠. 예. 준비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제시문, 질문, 답변 요 모두 영어 기준으로 총 14분, 그러니까 한 15분 개인당 이렇게 이제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데, 준비 시간, 즉 제시문이 읽는 시간을 7분을 줬고,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을 갖다가 이제 7분을 준 부분인데, 어떤 학생들은 그러죠. 어떻게 7분 만에 나 자신을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7분이라는 면접 시간은 굉장히 긴 면접 시간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을 평가해낼 수 있는 것들, 교수님들의 그와 같은 역량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면접을 해왔던 거고, 2016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2017년도에 그와 같은 포맷으로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2017년도 면접 방식이 지문 제시형 면접에서 지문 없이 문답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근 면접이 주로 서류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엑스퍼티즈나 패컬티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라든지 지원 동기 이 부분 것의 정성적인 부분 거, 그러니까 퀀티터티브한 요소 말고 퀄리터티브한 요소로서 여러분을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문을 가진 어떤 그와 같은 심층 문제보다도 학생이 낸 서류를 기준으로 해
해가지고 지문 없이 또 그 서류에서 유출된 그와 같은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서강대 알바트로스 방식으로서 이 전환 가능성이 있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고요. 요 부분 실제 2017학년도 면접을 진행해봐야지 최종적인 결론을 알 수가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고 준비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서류 확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럼 서류 확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흔히 이제 영어 특기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PQ, 즉 퍼스널 퀘스천스, 개인 질문, 인성 질문으로 해가지고 면접, 즉 인성 면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강에도 봤지만은 심층적인 그와 같은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확인을 통해 가지고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술적인 그와 같은 아카데믹 퀘스천스를 물어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심층 면접으로 융합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2017년도 이화여대 특기자 국제학부 특기자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접은 이대 특별 전형으로서 면접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시문 없는 상태에서 자기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 뭐 MUN이든 아니면 비교과 활동이든 어떤 형태의 어떤 디베이트 대회였든지 간에 거기에 나오는 심화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그와 같은 심층 면접 또 충분히 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주다가 제시문이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시문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한 이화여대 특기자 면접 부분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각별한 그와 같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제시문 없이 자기 서류를 기준으로 또 그 서류의 내용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층 면접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면접 내용으로 구성된 모의 면접 이 부분 것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잠깐 보면은 이화여대 2015년도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대 커리큘럼 보면은 모든 국제학부가 그러듯이 일단은 이콘 경제 분야가 거의 3분의 1 이상의 커리큘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그와 같은 면접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라든지 어떤 value, 어떠한 추구하는 바, 그리고 이제 심리, 이런 문제에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문제 형태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경제학과 심리학의 결합 이렇게 보고 흔히 이 부분이 바로 행동경제학, 다름 아닌 behavioral economics 이 부분이고 최근에 심리학과 경제학이 이와 같이 결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이미 이것은 고려대 국제학부에서 넛지라는 이제 행동경제학의 효시적인 그 부분이고 오바마 대통령 때 어떤 그 백악관 어떤 추천서로서 넛지라는 이론을 가지고서 이미 고려대 국제학부에서 출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의 부분 것은 이와 같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그와 같은 결합 즉 어떤 부분이다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 부분 거가 출제되어진 그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Who is a rational consumer? 그렇죠. rational consumer의 그와 같은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 부분 것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Why some consumers consume irrationally? 왜 몇몇 소비자들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느냐 비합리적 소비 부분 걸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즉 irrational consumer behavior 부분 거죠. 사실은 이 부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좀 의미를 좀 가지고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자 다시 한번 출제 경향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콘과 바로 뭐다? 사이칼러지가 이제 그와 같이 결합되어지는 요소로서 뭐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출제했던 바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은 사례로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원래 이콘에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이죠. 인간이 아담 스미스가 바로 selfish man, 이기적인 인간이고 rational man, 합리적인 인간.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한다는 것이 기존 경제학의 기본 틀이었는데 이 부분 것이 어디랑 사이칼러지 심리학이랑 결합되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제시문에 나와져 있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다름 아닌 rational consumer 부분 것을 일반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irrational consumer behavior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존 경영학의 마케팅 쪽에 consumer behavior analysis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 행동 분석은 전형적인 바로 rational하게 행동하는 그와 같은 소비자를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소비자가 뭐야? irrational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어떤 compulsive, 충동 구매도 가능하고 모방 구매도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뭐다? irrationality, 즉 바로 뭐냐? 비합리적인 소비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rrational consumer behavior analysis, 그렇죠? 비합리적 소비자 행동 분석 부분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이와 같은 행동 경제학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 질문이 바로 뭐였습니까? consumer behavior 중에서 rational consumer behavior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why some consumers, why do some consumers consume in irrationally, 왜 비합리적으로 소비하느냐, 이 부분 것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거랑 연계를 해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Can the SNS be helped to rational consumption or irrational consumption? Rational consumption, 합리적인 소비에 SNS가 과연 기여를 할 거냐? 아니다, 오히려 SNS가, 즉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이 모방 부분 걸 이끌기 때문에 irrational,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끌 것이다.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랑 제시문에서 나와져 있는 걸 가지고서 연관해서 답변해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conomic crisis by using the concept of hurting effect mentioned in the article. Hurling effect. 이제 좀 양대가 이제 전체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고려대 융합인지에서 나왔던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이죠. 요 부분 것을 이대 국제학부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출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었을 경제 위기가 이제 다가온다라는 부분이죠. 요 부분 것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이그샘플을 이제 들라는 부분인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부분 것은, 제시문 읽는 시간 7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다시 또 면접장 들어가서 7분, 해가지고 15분 세트 기준으로 연습을 하되 이 부분권 바뀔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유의를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준비를 들어가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미에스 플러스의 이화여대 국제학부 면접 부분권에 대한 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